일이 된 경기입니다. 중국 선수는 화미를 동진 상태, 우리나라 선수는 화미를 마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에 나온 두 선수들의 앞서 진행한 경기 성적을 보면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는 세계 순위가 높은 곳으로 해서 조별 연맹전을 고치지 않고 16강에 진출했고 16강자전에서 우리나라의 로연성 선수를 4대1로 이기고 8강자전에 진출했습니다. 8강자전에서 박신혁 선수는 우리나라의 리광훈 선수를 4대3으로 이기고 지금 준결승 경기에 올라왔습니다. 한편 중국의 장주부 선수는 조별연맹전에서 1등을 해서 16강자전에 진출했고 16강자전에서 우리나라의 김혁준 선수를 4대2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장주부 선수는 8강자전에서 윈남의 리티엔다트 선수를 4대0으로 이기고 지금 준결승 경기에 올라왔습니다. 경기 해설을 탁구 전문가 장광일 동무가 맡아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에 나온 두 선수가 다 준결승 경기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자기들의 실력이 그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그 잘 말해준다고 그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신혁 선수는 현재 사이어 체육단에서 그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중국 선수에 대해서는 그 알려진 자료가 없습니다. 예, 박신혁 선수는 그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그 활약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세계 선수권대를 비롯한 그 아시아 선수권대를 그 여러 차례 득점하게 그 참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박신혁 선수가 먼저 한 점을 해서 점수 5대4가 됐습니다. 박신혁 선수 외로 도로치고 득점돼서 점수 6대4. 네, 박신혁 선수는 그 왼손 가마잡기 공격수입니다. 네. 네, 이 선수의 그 기술적 특기라고 보면은 그 도로치기 위력이 그 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와 외로 도로치기의 그 치기 안정성도 그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네, 앞선 경기 과정들을 보면은 그 중국 선수의 그 특기 기술이 하나 더 도로치기라고 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선수는 그 힘들이, 그 팔 흔들이 폭이 대단히 깁니다. 네, 이렇게 긴 팔 흔들이 폭은 그 유력한 공을 그 만들어주는 그 요소로 됩니다. 연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입니다. 네, 이것은 시작부터 그 적극적인 경기 활동으로서 지금 상대를 그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 다 잡기 형태도 같고 경기 운영 방식도 비슷한 조건에서 예. 예. 선구점이라든가 그 속도를 변화시켜서 경기의 주동을 잡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선수가 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 예. 완력형 공격수인 경우에 예. 그 여기서 박자 변화는 크게 그 서로 그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 여기서 보다 효과적인 변화는 그 선구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중국 선수의 그 높은 기능을 보여주는 기술 동작들입니다. 네. 이렇게 회전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11대 7로 우리나라의 박신용 선수가 이겼습니다. 현재 종합점수 1대 0으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전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는 화면을 등지고 중국의 장부주 선수는 화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점수를 올리고 있는 박신혁 선수입니다. 박신혁 선수가 대단히 신중공을 살려가지고 득점하였습니다. 네. 연속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로치기를 위주로 하는 선수들의 그 특징이 이렇게 경기 진폭이 예, 예. 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회전에서도 그러했지만 역시 2회전에 들어와서도 경기가 매우 속도 있게 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와 방력에서 예. 지금 같아서는 그 7회전으로 경기가 이어진다고 해도 예. 그것이 그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중국 선수가 그 붙이고 있는 고무는 그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예. 네, 회전이 강하고 그러니까 슬림이 강하며 그리고 탄성에서 조금 지연성이 있는 고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과정에서 그 우리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그 짧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공줄기에 대한 그 파악을 잘하고 공을 치어야 정확하게 공을 칠 듯 합니다. 네. 네, 보십시오. 우리 선수가 공을 자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공이 앞에 떨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기술의 변화 발전, 전술의 변화 발전은 기자재의 변화 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자재의 변화는 그 기술의 변화를 낳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박신혁 선수가 점수를 올려서 5대3이 됐습니다. 예, 보다시피 지금 박신혁 선수의 완력적인 경기에 예. 예, 중국 선수가 약간 늘린 듯한 감이 듭니다. 네. 보십시오. 예, 경전 회전보다 그 자기 기본 기술인 바로 그렇지 위해서 그 신심이 네 신심 없이 치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공치기점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네. 중국 선수는 일반적으로 공치기점이 높습니다. 네. 네. 예, 중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경계해야 될 점이 하나가 바로 이런 탁상치기 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중국 탁구의 그 특징을 지어 말하면 그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치기점이 높은 것과 그리고 탁상 기술이 그 정확성 그리고 정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수를 올려 8대7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박신혁 선수가 또 점수를 올려서 9대7. 네, 중국 선수가 박신혁 선수의 그 탁상 매력으로 지경태의 그 받아친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치기 각도가 그 좀 급하고 그리고
회전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국 선수가 실점이 김국 선수의 실점이 많습니다. 가기하게 회전하는 공을 칠 때에는 그 여러 수법들이 적용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손의 각도를 그 잘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는 손의 각도를 잘 조절하면 그 상대가 이겨낼 수 없었던 그 구역에다가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는 11대 7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이겼습니다. 현재 경기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는 11대 7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이겼고 2회전에서도 11대 7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이겼습니다.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 2대 0입니다. 경기는 3회전 경기입니다. 중국의 장후주 선수는 화면을 등지고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는 화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회전 공에 대처한 그 박신혁 선수의 치기가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박신혁 선수의 그 그루치기가 네, 어린 그루치기가 다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자기 기본 무기로 되고 있는 그루치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때에 그 전반적인 경기 과정이 잘 운영되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박신혁 선수가 너무 멋지지만 않았더라면 네. 네. 박신혁 선수의 경기 활동으로 보아서는 능히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네. 아쉬운데 이곳만 놓고 봐도 이동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그 공치기를 달리하는 그러한 그 경기 수법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하면은 선수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이자투와 같은 경기 김국 선수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공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우리 선수의 그 적극적인 기세에 예. 네, 약간 지금 심리적인 그, 그 변화가 있은 듯합니다. 예. 김국 선수 예. 역시 반응도 빠르고 예. 네, 이자 이런 치기 기술은 높은 급이라고 그 이 선수가 높은 급 선수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시기입니다. 3대3 동점이 된 가운데 최놓게 차지한 박신혁 선수
진짜 받아치기 실점은 그 중국 선수의 그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예. 아마 이번 경기에서 첫 받아치기 실점 같은데, 예, 박신혁 선수가 회전이나 그리고 그 위치비라는 주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박신혁 선수가 선수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8대5. 네. 확고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중 장부주 선수나 우리 박신혁 선수 둘 다 같이 이런 연결식이 과정에서 네, 주도권을 쥐는 문제가 오늘 경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또 득점돼서 점수 9대5가 됐습니다. 지금 장부주 선수는 오늘 자기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예, 우심하고 확신성이 좀 떨어지는 듯합니다. 예, 이럴 때 그러니까 장부주 선수가 그 약간 격려하는 듯지 않습니까? 예. 중국 선수의 심리도 예, 예, 지금 현재 중국 선수가 자기 탁구채 거무를 자주 그 거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예. 3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에서는 11대5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이겼습니다. 경기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 11대7로, 2회전에서 11대7로, 3회전에서 11대5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이겨서 현재 종합점수 3대0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전 경기입니다. 중국 선수는 화면을 마주하고 박신혁 선수는 화면을 등진 상태입니다. 역시 4회전이 들어왔어도 먼저 득점하는 박신혁 선수입니다. 정우 선수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아마 이 회전이 중국 선수로서는 마지막 회전일수록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기 총 그 능력을 동원해서 공격전이라고 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렇게서 득점하는 박신혁 선수 점수 2대 4가 됐습니다. 네, 이런 치기를 통해서는 이 공이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겠는데. 예. 네. 경기 장부주 선수의 경기를 보면 예, 이 선수의 그 개별적인 그 치기 기술들은 다 그 높은 수준이라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도로치기라든가 그리고 각상공치기에서 예. 예, 그러나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선수 치기에서 약간은 그 기분주의적인 형식이 나타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치기에 대한 그 매공치기에서의 그 책임감 이런 것이 좀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 그런 것도 책임적으로 정확하게 그 하면은 들여보낼 수 있었던 공입니다. 예, 어딘가 모험적인 치기가 아닙니까? 박신혁 선수는 4회전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그 경기 활동을 꿈꾸지 않고 정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이것이 바로 오늘 경기에서 우리 박신혁 선수와 중국의 장부주 선수 간의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신혁 선수에 대해서는 모든 공치기에서의 책임감과 그리고 꾸준성이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 선수를 놓고 말하면은 지금도 보십시오. 이자구 자세에서의 그 구중심을 가지고서는 공을 정확히 칠 수가 없었는데 중국 선수 자체가 지금 타임아웃을 요구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해서 더욱더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황성국 감독이 그 경기 지도 모습이 화면에 보입니다. 황성국 감독은 그 작년 17차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우리 김혁봉, 김정 선수들이 그 헌성복식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기 지도를 한 감독입니다. 오랜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발록 있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신민 선수가 한 점을 냈고 점수 7대 8이 됐습니다. 박신민 선수 회전과 속도 변화가 대단히 빠른 최늦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짧은 공처리도 그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와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공이 넘자지가 결정되고 공 줄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선수도 만만치 않은 오늘 경기를 경기 과정을 보면은 중국 선수의 그 밀어맞기가 그래서 일정한 그 자기 특기가 있다고 볼 수 오늘 경기 과정을 보면은 중국 선수의 그 밀어 방어에서 일정한 특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경기에서는 공격 받아치기가 두 선수 다 많이 진행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받아치기를 다 두 선수가 다 어떻게 하면 공격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지금 받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10 동점이 됐습니다. 박신영 선수가 그 실점을 당해도 이 경기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예. 계속 그 신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서 예, 보입니다. 예. 그 떨어졌지만 그 인상이나 그리고 예. 경기 활동에서 심리적인 변화를 그 찾아볼 수 그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동작의 안정성을 낳고 그리고 먼저 득점하는 박신혁 선수 지금 종합점수 3대0으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앞선 가운데 진행되는 4위전 경기입니다. 4위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4위전 경기에서도 12대10으로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가 이겨서 다음 단계 경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신혁 선수는 종합점수 4대0으로 중국의 장부주 선수를 이겨서 다음 단계 경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 경기 대회 평양 공개탁구 경기 대회 중에서 성인급 남자 단식 준결승 경기의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